예, 오늘부터 이제 5회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의고사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에는 잘안 써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포기할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50일 이상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좀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할 것인가, 달리 할 것인가 했는데 뭐 우리 시험 자체가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많이 나오지 한 문제 정도. 예, 어쩌다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좀 진행을 좀할 거고요. 조금 간단하게 좀 메모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90분 동안 90분간 이제 동일하게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고 이때는 대체적인 문항은 대략 한 7문항 정도, 7문항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출제되는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변동이 있어요. 20점짜리 한 3문제 정도, 3문제 정도 나오고, 10점짜리 정도, 4문제 정도 해서 7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출들이 보면은 여기서 약간의 뭐 15점씩 좀 변형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뭐, 그거는 뭐 조금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7문항 정도를 출제를 할 거고요. 항상 범위는 전범위예요. 모의고사 진행할 때각 주차별로 전범위로 출제를 할 겁니다. 요거를 뭐 모아서 단계별로 하는 기는 조금 그렇고요. 전범위 공부 상태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풀어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이 문제 모르겠다. 그 부분이 나한테 취약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범위는 전범위로 진행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첫 주에 같이 풀어볼 겁니다. 아, 이제 뭐 구조미 정비도 해보셨겠지만 풀어보고 여러분 답안지를 수거해 가서 일주일 후에 채점을 해서 첨삭을 해서 드릴 거고요. 첨삭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약술 문제 위주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 위주면 첨삭이 많겠지만 약술 문제 위주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틀리게 쓴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뭐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초과냐 이하냐 이런 거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가 빨간 펜으로 체크를 좀 해드릴 겁니다. 또 빨간 펜 선생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막 빨간색이 많은 말로써 안 좋아요. 또 그렇다고 아예 블랭크 비워놨다? 예. 그럼 제가 써드릴 게 없죠. 그때 뭐라 그냥 모범 답안 참고해서 공부하세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나면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첨삭한 거를 드리는데 이거 버리지 마세요. 예. 첨삭한 걸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의고사 과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 내가 시험 기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까지 현재 어느 파트가 좀 부족한지를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더 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이런 방향으로 물어봤을 때에 어떻게 답을 했는데 이걸 좀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시기니까 이거 버리지 말고 잘 쌓아놓으세요. 예. 웬만하면 다 제출하십시오. 답안 제출 안 하면 저는 편합니다. 저는 편해요. 하지만 제출해 주셔야지 체크를 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뭐 교재나 또는 뭐 문제풀이 자료나 다 좋은데 너무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작년도인가요? 작년도? 작년도에 이제 학교 가신 분인데 몇분 아실 거예요. 나이가 진짜 지긋이 좀 많이 드셨던 분이거든요. 그분도 재수를 하셨어요. 재수를 하셨는데 재수하신 이유가 이거 이론과 실무 때문에 재수하셨어요. 뭐 꽈락 나온 건 아니에요. 네, 평균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재수를 하셨는데 작년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워낙에 그분은 구조미 정비가 좀더 좋아요. 근데 보험 업계에 계시라는 분이에요. 보험에 보자도 모르고 학원에 처음 오셨던 분이거든요. 거의 문제풀이 교재를 통째로 외우셨어요. 근데 점수가 그렇게 싹 아주 높게 나오진 않아요. 왜? 시험 문제라는 거는 약간씩 틀어서 내요. A하고 B를 제가 문제풀이집엔 A, B를 따로 띄워놨죠? 그럼 이걸 조인시켜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그분은 응용력이 떨어지시니까 업계에 계시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나오는데 높은 점수는 안 나오는 거죠. 즉 출제자의 의도에 맞춘 답안이 잘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험업계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실무하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죠? 다 잘 봤대. 다 잘 봤대요. 막상 까놓고 보죠? 점수가 안 나와요. 특히 이론 같은 거 점수가 바닥이에요. 꽈락은 안 나오는데 점수가 다 깎아먹어. 그 이유가 뭐겠어요? 평이하다는 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평이하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출제자가 A와 B를 물어봤어. 근데 나는 A에 대해서 잘 쓰고 나왔어.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B를 빼놓고 오니까 그만큼 점수가 빠지는 거예요.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해도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높은 점수가 안 나와요. 딱 그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만. 예.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론 가시면 안 되겠다 하면 구조에 목숨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 및 정비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한 것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예. 이게 실무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써라. 외워서 쓰는 거 쉽지 않죠. 예.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오래 가고 지속됩니다. 오래도 가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답안 작성도 가능한데 단기간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자, 실예로 재물손해사정사에 보면은 회계 과목이 있어요. 회계학이란. 보통 회계 원리 과목을 이제 보는데 제가 아는 분은 하다 보니까 몇 문제는 모르겠대요. 어느 파트는 모르겠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풀이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수학 과목 공부했다는 생각해보세요.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못 풀겠으면 풀이 과정을 외우라고 하죠. 풀이 과정을 외우면 숫자만 바꿔치기 하듯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과목은 더 쉽겠지만 풀이를 외우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이해가 돼요. 거꾸로 암기를 하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이해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암기를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답안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 여러분들 지금 시간 얼마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혹시라도 이해가 좀 부족하면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암기만이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응용 능력을 조금 더 키우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잘 읽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문제. 정말 잘 읽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에 목차가 숨어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 있는 거 A, B, C, D 설명해라. 고민하지 말고 A, B, C, D 목차 잡고 쓰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게 대물배상인지 자기차량소인지 그런 거 구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쓸데없이 어문 사람 다리 긁지 말란 얘기예요. 출제자는 자기 차량 소리에서 물어보는데 괜히 거기다 대물배상 써봤자 점수 안 주진 않겠죠? 안 주진 않아요. 주긴 주지만 어때요? 쓴 거의 양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거기에 물어보는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문제를. 그리고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모의고사 과정에서 좀 다루겠지만 개정약관 있죠? 개정약관. 왜냐면 저도 이제 문제풀이 이번에 올해 2차 문제풀이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안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정약관 있죠? 이거는 반드시 숙지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종 개정사항들이 있어요. 약관이 개정이 안 돼도 약관이 개정이 안 돼도 지금 이번에 대표적인 게 5월 30일자로 과실도표 변경됐죠? 이제 그런 거 취지랄지. 그 다음에 이슈사항들이 좀 있어요. 업계에. 이슈사항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받으셔야 돼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몇 년째 나온다 하다가 나왔던 문제가 표준 정비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뭐 업계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나온다 했어요. 그러다 작년에 나왔어요. 네. 이슈사항이었거든요. 정비업계하고 보험업계하고 이슈사항이라고요. 생각을 해봐요. 공임이라는 거는 계약 맺으면 돼. 시간당 얼마 끝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돈, 수리비용의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시간이라고요. 이 작업을 2시간에 하냐 3시간에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요즘 이슈가 또 손해율 아닙니까? 손해율. 현업에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손해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동차 손해율이. 또 거기다 또 안 좋은 요소가 바뀌었죠. 뭐 꼭 안 좋다고 하긴 그렇지만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이 개정약관에서. 예. 자동차 시타락 손해 확대됐죠. 범위가. 근데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시타락 손해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시타락 손해가 이제 5년으로 확대가 됐죠. 이런 부분도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신에
앞에 예전에 손해율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게 있죠. 대차료. 네. 지금 많이 줄이고 많이 정착이 돼 있다고요.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원래는 보통 매년 개정이 되자 약관이 개정이 되면은 그 해나 그 다음에 꼭 나왔거든요. 근데 안 나왔었어. 언제부터? 2014년, 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안, 16년도가 안 나, 아, 16년까지 안 나오다가 17년도에 몰빵으로 다 나왔어요. 거의 나올 만한 문제를 다 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낼게 없다 보니까 어때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된 걸 바로 문제 냈죠. 사고부담 같은 문제를 바로 올려버린 거예요. 예전에 조금씩 내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니까 그 다음에 못낸 겁니다. 그럼 올해 마찬가지예요. 개정 약관 문제를 낸다면은 보통은 약관이 개정되면은 1년 정도, 그 다음 년도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밀어내기 식으로 또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또 개정 약관을 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갈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할순 없어요. 나왔다 틀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건 당하죠. 2014년도에 시험장에서 이제 그 우리 모의고사 들었던 수험생을 만났는데, 네. 문제 뭐 나왔어요? 하니까, 뭐뭐뭐 나왔대. 그거 모의고사 1주차 첫 문제 아닙니까? 했더니, 아, 그렇죠. 잘못 썼을 때, 안 나올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거 제가요. 예. 판 깔아줬는데, 지금 판 깔아줬는데, 놀아보시라고 판 깔아줬는데 안 놀으시면 어떡할 거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 자꾸 손잡고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예. 승지 같아서 제가 시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나아요.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건 제가 공부하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부탁을 좀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회사들 강의를 가보고, 회사들 모의고사를 진행해 보면은, 수험생들, 일반 학생들이나 이제 여기 쪽에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하고 업계에 있는 분하고 차이 나는 게이 부분이에요. 업계에 계신 분들은 실무 쪽은 잘해요. 비교적 잘 써. 실무 문제 던지면은 그래도 웬만큼씩 써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취약점이 뭐냐면 이게 되게 약해요. 약관 내용 되게 약해요. 상대적으로 일반 수험생들은 이 내용을 숙지를 잘해요. 시키면 잘하거든. 약간 외우세요 하면 잘 외워요. 근데 실무자들은 진짜 안 외워요. 제가 하물며 어느 정도 얘기하면은 약관을 가지고 화장실 가라고 해요. 아침에.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붙여놓으라고. 아니면 집에 화장실 보면 유리 있죠? 유리에다가 붙여놓으라고. 면책사에 붙여놓으라고. 좀 보라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암기법은요. 노출시키는 거, 노출.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쓰려면요. 가장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쓰려면은 제가 볼때 제일 좋은 거는 입으로 뱉어요. 입으로. 제가 뭐 면책사유 뭐 저라고 해서 뭐 약관 보고 외우나요? 맨날 강의 시간에 고고전지에 산모조시 맨날 얘기하니까 외우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니까. 예? 무면허 면책조항. 예?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또는 김영피보험자 명시적 부착 승인하에 피보험자가 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하잖아요. 제가 뭐 시간 내서 약관 읽나요? 그렇다고 제가 시간 내서 여러분과 똑같이 공부하는 아니잖아요. 강의 시간에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요. 똑같은 거 보통 1년에 3, 4번씩 강의를 하고 다녀요. 그럼 바보가 아니면 외우겠지. 맞잖아요. 어차피 한 번씩 문과 좀 바뀌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어때요? 주 맥락을 외운다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입으로 한번,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 미친놈. 미친놈! 할수 있을 정도로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혼자 중얼중얼 해보세요. 효과 좋습니다. 얼마 전, 안 적게 오래전에 끝났죠. 스카이캐슬에서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비법, 배워와서니. 엄마, 아빠 앉아갖고. 오늘 배웠던 거 가르쳐줘 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배운 거를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지 설명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가 이걸 누구한테 설명한다 생각하고 한번 공부를 접근해 보세요. 그럼 글쓰기가 좀 수월해요. 글쓰기가. 예. 여러분한테 글 쓰는 테크닉으로 시험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테크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편하게 읽고 줄줄 소설같이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실을 지식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진짜 많이 부탁드려요. 특히, 여기 몇몇 분들, 예, 낯익은 얼굴들 계신데, 약관들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7문제 갖고 왔거든요. 7문제 갖고 왔으니까, 똑같이, 시험하고 똑같이, 90분간 시험 보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